이제 스무 살인데 막상 들어보니까 별것도 없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스무 살이고 좋은 날이고 자유의 몸이 된 거야. 근데 이게 뭐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어른이 된 거야. 그냥 어른이 된 거야. 그냥 어른이 된 거야. 평범한 어른이 된 거야. 평범한 어른이 된 거야. 누군 무슨 데를 가고 누군 군대를 가고 누군 재수를 하고 누군 일자리를 찾네. 가족들의 어루만진 그 달콤한 로맨스는 끝. 남은 건 그저 서두름과 서투른 뿐. 깃털 같을 줄도 많아랐던 스무살의 무게. 이젠 파위가 될지 눌러 스무살의 후회. Oh no. 이제 막 동화책을 뛰쳐나온 피터팬들 전부터 없었나봐 네버랜드. 약간의 해방감 약간의 안타까움 낯선 세상에 드는 약간의 반감. 이미 성인이니 나 시침이 되고 싶지. 젊음이 청춘이니 다 무질이 없어 really yeah. 내 가서 봐봐 철 들었어. 취직한 친구는 철 대신 서류 철 들었어. 난 어른이었지만 이제는 어른아이 챙겨주는 엄마도 없어 긴 일을 거른다. 20살이고 좋은 날이고 자유의 몸이 될 거야. 근데 이게 뭐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어른이 된 거야. 그냥 어른이 된 거야. 그냥 어른이 된 거야. 20대 남성은 비리 받게 되는 것 중심이 두려운 군입대 영장. 멀게 느꼈었던 일이 현실이 돼 어릴 적에 크면 통일될 거래라던 엄마 말만 철석같이 믿고 믿었네. 현실은 건실한 1급의 현역 대상자. 건강이 멀쩡한 친구도 4급인데요 난 왜 쓸데없이 건강하기만 한 거냐. 국방의 의무 그건 청춘 사망 선고야. 국가가 인정한 합의 10%를 시기에 시기 꽃다울 시기 날리니 군대를 깊이에 깊이 20대 뭐래도 화려할 때 꽃이 핀 청춘은 불태우려 하네. 지겨운 입시를 마치고 졸업한 순간 사회란 학교에 입학 후 강제 휴학 당하게 된 20대 남성에게 용기의 박수를 60만 국군 장병에겐 감사의 악수를. 20살이고 좋은 날이고 자유의 몸이 된 거야. 근데 이게 뭐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어른이 된 거야. 그냥 어른이 된 거야. 그냥 어른이 된 거야. 평범한 어른이 된 거야. 평범한 어른이 된 거야. 20살이 되고 세상이라는 학교에 입학했지만 거긴 선생님도 없더라고. 누군 재수해 누군 군대 가겠지만 마냥 순수했던 이때를 잊지만 어른 그거 별거 아니니까. 어른 그거 별거 아니니까. 그거 별거 아니니까. 진짜 별거 아니니까.